콩 심은 때 콩나고 팥 심은 때 팥납니다. 저희 교회 뒤쪽으로 텃밭이 400평이 있습니다. 텃밭에 일하는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 한여름에 얼마나 불볕더위에 그 집사님이 그 땡볕에 밭에서 수고리 가지고 일을 한낮을 해도록 합니다. 한참을 먼 일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일하시고 아직도 일하시고 이 농부들이라는 것은 그 밭대기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땀이 비오듯 하는 데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참 곡식을 심는 게 아니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 키우듯이 곡식을 키우니까 그 농부의 마음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행할 때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쪽바가지 들고 물 푼다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이다.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면 또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썩을 것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라. 헛농사를 하지 마라.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남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농부는 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놓으면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마침내 추수의 계절이 오고 탐스러운 물어익은 곡식을 과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착한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오히려 낙심천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고통의 때가 차면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 우간다의 그 장관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2030 에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통령부터 부산시장님 온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의 외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와 가장 이렇게 라이벌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아프리카 우간다가 직접 찾아오고 또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을 사우디가 초청을 하고 선물도 겁나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묻지도 찾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자회를 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아가지고 이 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그거의 문제구나.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 중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하고 치우는 거예요. 도무지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 매사를 쉽게 쉽게 편리주의로 땜방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반드시 인생은 부메랑이 있는데 가는 중이 있어야 오는 중이 있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초청도 안 하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은데 어디를 찍겠어요? 많은 관계된 분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뭐 180개국이나 되니까 그 아프리카 쫓겨난 나라 그 소홀히 한 그 무관심, 조금의 방심 항상 보면 그런 사소한 것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도생활도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명감 본질 핵심에 투철할 때 그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고 부대끼고 밥을 먹고 전화를 하고 초청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친하지도 않은데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런 식으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친함락이래. 통할 통자 신통 방통 유통 필통 반드시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요.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요.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죠. 피가 통해야 건강해지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신통 방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친구처럼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돼요. 친밀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엔 합할자 마음이 동하고 마음의 공통분모가 많아지고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마음에 합한 자 락자 즐거워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관계 이 통친함락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점점 군중 속의 고독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국민들의 3분의 1이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살아가 부대끼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만나고 부대끼고 미운정 고운정 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때 뭐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오시려면 오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를 다 맞고 여러분 성가대 채비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수월하게 쉽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그 곡식 하나 키우는데 막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자식 키우듯이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겨우 뭐 노방전도 해가지고 전도지 툭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만 명한테 전도지를 돌리면 두 명 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전 던지기로 만족하지 마라. 나 전도했다고 그런 땜방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학교 앞에서 붙들고 전도하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면 부지의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온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질 못하고 실제적인 케어가 안 되니 결국은 무책임한 전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은 케어를 하지만 주님은 큐어를 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돌보고 이렇게 챙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마치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 젖을 먹이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하나 키워도 애지중지 알뜰살뜰 불철주야 그렇게 곡식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대들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열 가지 비결이 있는데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다섯 번째 기도하고 여섯 번째 노력하고 만나서 또 싸우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힘을 돋가서 그날 저녁에 한 따가리 더 싸우고 또 다음 주일에 또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한 전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순신 신앙,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주전자 신앙입니다. 이순신 신앙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네 복이 쪽팔리는 존재가 아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두남이 있어.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쪽팔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빠삐용신은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고수해야 돼요. 그 현장, 기적의 현장,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그 필드를, 현장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필드에 가면, 그곳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보하라, 사수하라, 고수하라.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확대하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 있고, 백배의 결실 있고, 천대가의 축복 있고, 물을 있는 자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컨디션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에 영감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자신을 유지를 해야 감기가 안 걸리고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래 되는 것이. 맨날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너도 우리 생각하지, 찌질하게 해가지고 우울하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다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10년 동안 청소년들 4천 명을 전도한 윤태 장로님 구호가 있습니다. 유현태 장로님 구호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가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현장,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싫어, 그게 다 문제예요. 너무 좋은 게 뭐가 있고 너무 싫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감정선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못 살겠고 너무 싫어서 못 살겠고 그러지 마라.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용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써니텐 신앙입니다.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불같은 시험을 지내고 수십 년 동안 순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연단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프로가 되고 챔피언이 되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탈하게 형통한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면역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물에 물탄 듯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여러분 젊은 날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해태 써니텐,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니까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머리가 썰머리가 찰싹찰싹 바다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다. 바다가 조용하면 녹조가 생겨버리고 바다가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힘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써니텐 하나님, 하나님은 흔들어서 채워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주는 것만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막 꼭꼭 눌러줘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이게 써니텐 신앙의 모습이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게 주전자 신앙입니다. 주전자 신앙은 뭡니까? 그런 아프리카 우간다에 180개 되는 나라에 뭐 그까짓 거 뭐 한두 나라에 제켜도 상관없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목사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한테 찾아오고 우리를 초청하고 선물도 바리바리 갖다 주는데 대한민국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먼 나라라고 아프리카라고 무시하고 그 통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엣지있게 깐깐하게 일일이 찾아가고 초청하고 부르짖고,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남말하듯이 끄다는 버릇자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라 이게 주자 전문성을 길러라 전자 자신감 있게 해라 주전자 정신 주인공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마다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이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데라였지만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원천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도 하니까 75세 영감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한 사람이 시작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의 물이 퐁퐁 솟아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무리가 바다 뜨편같이 허벌나게 역사를 족보를 지도를 만들어 가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역사가 족보가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게 양산의 화재 교회인가 그게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장가를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색시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그는 장로 아들이고 뭐고 하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양산에 있는 꽃밭에다가 김에서 넘어오는 거 꽃을 넘어오는 거 제자 그게 화재 교회라고 60년 된 교회더라고요. 꽃길을 넘어오는 거 그 이때 양산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이 어릴 때 얼마나 두드리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핍박받던 얘기를 하니까 막 둘이 공감이 돼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막 할렐루야 이랬다니까요. 저는 산골짜기에 예수 믿는 사람 1도 없는 집안에 첩첩둠의 산골에 그런 온 마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나 모시는 마을에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기 뭐 인간이 되겠나? 저 부산에 한 사람이 1도 없었다니까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뭐 인간도 찌질하고 뭐 이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촌발충만하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은데 되다 말다. 지금은 뭐 부산에 포동께 모르면 간첩이지 뭐. 왜 그래 됐을까요?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은 생각을 하지만 내만 꼴꼴하고 내만 신통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원천이 강의 뿌리가 될지어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들 손자 금방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은 마이너 같은 찌끄러기 같은 생각을 네가 복의 근원이 돼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 주도적인 게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뒤에서 사돈 남만한테 궁시렁거리고 야당이나 그래 야당이 이런 부잣집 맏며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종놈들은 불평을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원망을 불평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다 그러잖아요. 네가 시집 가고 네가 장가 가고 네가 이사 가고 네가 일하는 거요. 네가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주인공을 의식해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하다 보면 K-POP이다 K-뷰티다 K-푸드다 K-가스펠이 나온다니까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휴유증인지 뭔지 넋이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면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으면 그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어떨 때 전도해보면 너무 쉽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수십 년을 울고 많은 눈물을 흘려서 그게 때가 되매 내가 끌어당길 때는 살짝 따가워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 집안에 누군가가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고 온갖 어려움이 다 닥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라. 그럴 때 밀리지 마라. 그럴 때 기꺼내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둔다는 것.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오래 참는 사람, 버티는 사람, 개기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안 돼요. 성질 급하게 맨날 때리치고 맨날 사표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래오래 길게 길게 버티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전도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열매를 맺자. 추석이 다가오는데 사업의 열매, 자식의 열매, 건강의 열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보세요.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하는 목사님들 보면 전에는 말씀을 듣는데 지금은 몸매부터 봐요. 목사님이 뚱뚱하면 은혜가 안 돼요. 아이고 지 몸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뭔 설교라고는. 뚱뚱한 목사님은 일단 은혜가 안 돼요. 살을 빼려고 저도 엄청 해보니까 살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엄청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참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해. 장경동 목사님 어록처럼 야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일단은 몸매라도 몸이라도 갖추고 설교 한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불안증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약해지기 때문에 주전자 정신, 이왕 하는 거 주도적으로 해라. 네가 앞장서서 해라. 네가 해라. 직접 해라. 바로 해라. 변명하지 마라. 앞장서서 해라. 선점해라. 주도해라. 압도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을 뒤에서 딴 말하고 남 얘기하듯이 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렇게 비주류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직접 주인공이 되라.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은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전도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기 예배, 자기 드린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예배마다 부흥을 이루자. 영상 전도, 타 지역에 있고 군입대가 있고 특수 근무자들, 장기 입원한 분들, 유학생들, 해외에 있는 분들. 어제도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권사님 아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권사님 아들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싶은데 아들이 교회를 안다니까 등록을 시키래서 강제로 아들을 등록시켜놓고 영상교인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들 이름으로 선교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으로 들인 사람은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명 세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이미 되었어요. 이미 유튜브 상으로도 우리 교회 메시지가 수십만 명 뷰가 많습니다. 100만 명 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오히려 이게 유튜브 폭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부름받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가정을, 건강을,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네가 해라, 바로 해라, 직접 해라, 지금 해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주님 보실 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